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우입니다. 자, 저희가 8월 16일, 그리고 8월 19일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를 해 드렸던 대로 제가 휴가를 끝내고 오늘 오전 영상부터 다시 업로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오전 시황 확인하시고 시장 끝나고 오후 시황까지 보시면서 또 내일장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마감이 됐습니다. 모처럼 또 양시장이 강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전일 하락분을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조금 좀 주춤하는 8만 원대에 대한 저항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고, 그것을 이제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이루어지는 모습들. 우리가 앞서서 이제 금융주 안에서도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이제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밸류업 이슈와 그리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또 부스트업 이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바로 이 금융업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융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사실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할 때는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이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 제약바이오건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개별적으로 보면 이제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기업들만 좀 강하게 움직이는 양상들이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놓던 내용들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장의 움직임이었고, 다만 우리가 현재 첨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이제 일본, 그리고 대만, 한국, 그리고 미국이죠. 그러나 미국장이 1등이라면 거기에 대만 증시가 한 2등 정도 되고 일본 증시 한 3등, 국내 증시 한 4등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8월 2일, 8월 5일 날 급락했던 구간을 만회해냈던 것이 미국 증시. 그리고 현재 대만 증시는 상당히 만회를 해냈고 일본 증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시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더 드리면, 요거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저항이 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2700포인트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저는 사실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도 결국은 이제 돌파를 이뤄낼 것이다. 대신 이제 잭슨홀 미팅까지 확인하고, 다음에 새로운 흐름으로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낙폭과되거든요. 240선과 480선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덕양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보면 낙폭이 크다 보니까 한 번씩 강하게 올려내는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현재는 이제 낙폭이 큰 종목군들이 한 번씩 깜짝 상승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8만 원짜리가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붙어 있는 자리예요. 그럼 요 물량들을 이제 소화를 해내기 위해서는 신규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신규적인 모멘텀이 뭐콜 테스트 통과에 대한 모멘텀이 될수 있고 그 모멘텀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한 9월 달 정도는 돼야지만 좀더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지수에 대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좀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테마라든지 또는 이제 개별주에 대한 부분으로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일 보면 이제 음압 병실 관련주가 움직였다면
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 결국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라는 이슈를 머금은 채 진단 키트, 뭐 음압병실, 지금은 콜드체인까지 순환매가 좀 도는 거죠. 이 종목 근데 공통점은 낙폭이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주들 종목별로도 뭐 게임전에 좀더 강한 놈들이 있는 반면 또 약한 종목군들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화재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좀더 일부 호재가 되는 기업들만 또 움직이는 종목별 장세가 좀더 연출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여기 조금 현재는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과정이라 보는데, 현재 기관에 대한 매수가 많이 유입되는 섹터군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금융주 쪽이고,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밸류업이라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부스트업입니다. 둘다 공통점은 증시 부양책,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둘다 만족시키는 업종이 바로 이제 금융주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는 좋은 모습이 좀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신 이제 이런 금융주들이 보면 단기적인 흐름이 강한 부분은 아니고 조금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봐야지만 수익이 날수 있는 업종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좀 보면 최근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군 중에 한 개가 저는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전력 설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보면 이쪽이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관련 섹터군들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우선 이제 뭐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현재 이제 전력 설비는 국내 현황을 보더라도 2033년도까지 상당한 신규적인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무더위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앞서 봤던 것처럼 현대 일렉트릭만이 좀더 강세를 좀 보이는 호성종업도 그렇고, 자, 이런 기업들이 오늘 20선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들이었고, 호성종업도 마찬가지죠. 타고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 LS 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 이렇게가 이제 빅5입니다. 이 다섯 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것처럼 이런 이제 호재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저는 이 호재보다도 좀더 시장에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보는 투자 포인트 이유가, 일단은 이제 전력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쪽이 보면 이제 반도체와 IT, 전기전자 분야입니다. 현재 미국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반도체, IT, 기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전력을 많이 쓴다. 전력을 많이 쓴다는 것은 미국도 이런 전력 설비가 확충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나 지금 과거 자료지만 바이든과 트럼프, 현재는 이제 해리스로 바뀌었지만, 트럼프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자립이에요. 에너지 자립. 대신에 이제 해리스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이두 가지에 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두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에너지는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에 대한 접점은 결국 전력 설비를 늘려야 된다는 거고, 그런 전력 설비를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미국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미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를 나눠 먹는 구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에, 지금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과연 이 정도 실적으로 그냥 끝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추가적으로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결국에는 대선을 앞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부터 좀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전력 설비 관련주가 오늘은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만 강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빅5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은 따라서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함께 눈여겨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최근 무더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래서 언론에서도 뉴스들을 보다 보면 이런 전력 부족에 대한 이슈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언론에서도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을 좀 붙이기 위한 언론의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오늘자 뉴스만 보더라도 뭐 연합뉴스라든지 뭐 TV조선 그죠?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더 확대된다면 뭐 전선 관련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볼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참고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크래프톤 재룡전기 신신제약. 신신제약과 크래프톤은 일전에 한번 했던 기업인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크래프톤이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한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급등 나오고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었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더 이어갈 여지가 있다. 수급이 최근에 너무 좋아요.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 개별적으로 게임즈 안에서도 강세를 좀볼수 있는 종목을 보고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제 저는 조금 누른다고 보거든요. 신고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전력 설비 안에서 이제 재룡전기가 최근에 조금 처져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처지는 거지. 여전히 실적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심지어 매출의 95% 이상이 수출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호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